이거 뭔데? 아 이게 사과랑 바나나. 이걸 왜 여기다 두십니까? 술이 하나도 안 찌거든요. 네. 제가 처음으로 태어난 처음으로 토를 했어요. 근데 너무 많이 먹어. 사람 대장. 아 대장이. 아 이 사람 배울. 저랑 이름이 똑같아서 자랑스러워. 자랑스러워. 저 사람 보면. 어 나도 저 사람 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? 몸 비슷한데 그 사람 너무 너무 달라. 선웅님. 네. 세계관이 정말 지긋지긋합니다. 열심히 해야죠. 와 음악 듣는 걸 좋아하는데 또 저작권이 걸리잖아요. 아 네네네네. 아 음악을 좋아하십니까? 아 약간 재즈나. 진짜 문 열어놓고 그냥 이렇게 하고 음식 먹으면서 들어요. 진짜 마지막 입세 약간 그런 느낌입니까? 왜 그러시죠? 네, 갈 땐 가더라도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좀 마음의 평온 찾는 걸 좋아해서 제가 옛날에 요가를 좀 배웠거든요.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까? 아 여기는 그러니까 제가 막 지금 그런 거 생각하셨죠 막 몸 팔처럼 휘고 알겠어요 제가? 그럼 뭡니까? 앉아보세요. 요가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뭔지 알아요? 잠을 편안하게 자기 위한 운동인 거예요. 요가는 진짜 요가 그 스트레칭 하잖아요? 잠이 진짜 잘 와요. 잠자기 요가. 위해서 하는 요가 잠이 안 와. 계속 올라오니까 음식 그래가지고 요가를 좀 배웠었어요. 음식은요? 근데 그때 음악이 재즈나 클래식 나오거든요. 예. 참 마음의 평온이 찾아온다. 힐링. 저 죄송합니다만 선우님 네, 네. 원래 캐릭터가 이러십니까? 이렇게 평상시 때 오늘 휴일이잖아요. 휴일에 대한 사람들에게 공감을 좀 주려고 예 연구한 거죠. 어우 지금 사과 먹다 피 날 것 같네 여기. 아침에 사과. 이거는 무드띠인가? 정말. 선우님? 역캠을 많이 좋아하시나 봅니다. 아니, 웃겨도 몰라다가 잘못 눌렀어. 오늘 근데 진짜 뭐예요? 저 오늘 일정이 이런 거밖에 없는데. 네,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. 진짜, 진짜로? 네. 언제까지 따로 올 건데요? 개인 스케줄이 있긴 해요. 여자친구 만나러 가십니까? 아, 여자친구는 아니고요. 네. 저 여자친구 같은 거 안 만들어요. 재미없잖아요. 재미없어요. 여자친구. 재미없습니까? 네. 그럼 어디 가시는 겁니까? 처음 만나는 여자 만나러. 썸이십니까? 아니요. 그건 썸 아닌데 걔는 썸일 수도 있어요. 아 잠시만요. 피부가 안 좋아가지고. 하이튼은. 네. 아 오늘 좀 이따가 그럼 여자 만나시러 가시는군요. 얼굴까지 집중할 거 아니죠? 조금만 따라가도 되겠습니까? 에이! 선홍님. 네. 죄송합니다만 밥을 지금 한 시간째 드시고 계시는데 천천히 먹어요. 잘 안 치는. 아, 진짜 기본을 모르시네. 뚱돼지 대보셨어요? 저 옛날에 이거 그냥 씹지도 않고 먹었어요. 지금 계속 씹고 있는 거야. 아, 네 알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일부러 천천히. 죄송합니다. 릴렉스. 백종원 씨가 나오시는 것 같은데. 아, 왜 자꾸 나오냐. 힘들어. 서영님. 네. 죄송합니다만. 이렇게 쉬는 날에는 집 청소를 안 하십니까? 안 그래도 오늘 오신다 해서 예. 집 청소를 좀 하려고 했어요. 같이 하려고. 온 김에 좀 놓아달라고. 혼자 하시는 게 낫지 않으십니까? 아, 저 바지 옷걸이도 좀 샀거든요. 예. 같이 좀 걸어주셨으면 해서 좀 혼자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. 같이 좀 도와주세요. 저 죄송합니다만 여기 앞에 보니까 응. 청소 대행이 있던데 부르시면 청소를 왜 돈을 불러서 해요? 저 아직 그 정도 아닙니다. 좀 도와주세요. 예. 청소 좀 화장실 청소 좀 해주시고. 예? 오 맛있어. 와. 선웅님. 네? 오늘 점심은 뭘 드실 예정입니까? 오늘 점심은 대창 1kg에 불닭볶음면. 먹으려고 합니다. 와. 선우님.
에이! 잠시만요! 성님! 예? 그, 지금 갑자기 뭐 하시는 겁니까? 아, 네, 저도 모르게. 예. 왜냐면 맨날 복싱을 했어가지고. 아, 복싱을 하셨습니까? 몸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. 에이! 안 들어. 좀 쉬겠습니다, 저. 예? 네? 바로요? 이거 몇 분 안 하신 것 같은데? 좀 쉴래요. 휴일 브이로그잖아요. 아니, 예. 성우님. 네. 화나셨습니까? 불 꺼주세요. 아, 모자 벗으세요? 아, 예, 편하게 하십시오. 아니, 저 여성 팬들이 또 싫어할까봐. 아. 탈모 걸리면 안 되는데. 탈모가 있으십니까? 비밀이에요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아, 좀 쉬어. 잠깐만. 갖고 싶다. 지금 캐릭터 짜시는 겁니까? 아니요, 아니요. 그냥 거울 봤는데 하고 싶은 말이 생겨가지고. 섹시하지 않아요, 근데? 아. 손님. 죄송합니다만 거울을 좀 닦아야 될 것 같은데. 아, 이 거울도 있어요. 어때요, 저? 자기애가 정말로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. 섹시하잖아요. 섹시한 남자의 조건. 얘 갑자기 면도를 하신다고요? 제가 와서 하는 게 아니죠? 일부러 하시는 거죠? 아, 진짜 해야 돼. 이따 남자만 다. 아, 진짜 면도한 모습 얼마나 더 잘생겨질까? 왜 한숨을? 손님. 네? 뽀뽀할 시간에 세면대 청소를 하시는 게. 아, 이런 걸 왜 찍어요? 세면대 청소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. 빌 받아야 돼요, 빌. 아. 저는 후일을 받아야 뭔가를 해요. 아, 예. 빌이 안 와, 지금. 좀 더 들어와야 돼. 진짜 나가긴 해야 되는데. 언제까지 얘기해? 조용히 아. 따라다니겠습니다. 아니, 제가 안 된다고요. 미안해. 소리 질러서.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? 저 안에 또 다른 자아한테. 똥시경한테 말한 거예요. 그 친구는 소리 지르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. 아, 그러시군요. 네. 자아가 여러 개가 있나 봅니다. 네. 한 5가지 정도 있어요. 어, 보여주실 수 있나요? 아, 그건 그 친구들에 대한 이해가 아니어서. 알겠습니다. 미안합니다. 되돌려 보려 해. 뭐야, 목소리. 손님. 네. 백태가 많이 끼십니까? 아, 이거는 어떤 분이 생일 선물로. 예. 혀 클리너를 선물해 주더라고요. 예. 아, 그때 생각했어요. 냄새가 많이 났구나. 이제 좀 씻어도 될까요? 아, 예, 알겠습니다. 아. 씻고 나오십시오. 예. 예? 씻었어요. 아, 좀 누워있습니다. 좀. 죄송합니다만. 죄송합니다만, 베린나루가 있네요. 이런 거 여자들 좋아해서 길렀어요. 일부러. 나가야 돼, 이제. 어, 지금 나가십니까? 예. 어, 그러면은, 전 조금, 성우님을 따라다니면서 몰래몰래 찍도록 하겠습니다. 아씨. 그럼 가야 돼, 이제. 아, 피곤하다. 할까 그냥? 이제 성우님. 네. 안 씻고 나갑니까? 씻었어요. 아침에. 아, 그러십니까? 섹시가. 어, 안경까지. 잠시. 이걸 왜 풀었습니까? 답답해져요. 컴퓨터는 켜놓을 거예요. 아, 영리한다. 아시죠? 차 대기 시켰어?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계속 아까부터 일 똑바로 해. 안녕하세요. 누구한테 인사해? 안녕하세요.
안녕. 어머니 안녕하세요. 사장님. 네. 아무도 없는데 누구한테 인사를 하시는 겁니까? 영계 형. 네, 안녕하세요. 죄송합니다만 귀신 씨인 것 같습니다. 에이! 아니, 선우님. 예? 그렇게 하시고 왜 눈치 보십니까? 습격, 습격. 운동, 운동. 옷 좀 갈아입고 가야 될 것 같아서. 집에서 안 갈아입고 왜 여기서? 아, 있어요, 그런 이유가. 근데 옷을 뭘로 갈아입고? 이거 찍고 있어요. 이번에 잠깐만요. 선우님, 이거 뭡니까? 구찌 뷰티지 라인 콜라보 제품이고요. 이걸로 손수 만드신 겁니까? 아닌 건 아니고 선물 받은 거. 아, 선물 받은 겁니까? 예, 네, 아 동생한테. 선우님, 이번은 무슨 캐릭터입니까? 이거 뭐냐? 가야 돼. 잠깐만요, 죄송합니다만 왜 여기서 옷을 갈아입고 가시는 거죠? 얘네도 이걸 좋아하니까. 목소리 톤이 바뀌었습니다. 원래 이래. 아, 그러십니까? 응. 아, 선생님, 그럼 저 옆에 타겠습니다. 이 옆에 왜 타? 네 여자만 타는 거야, 옆에는. 아, 그럼 뒤에 탈까요? 응, 뒤에다 뛰어. 예? 뛰어오라고. 선생님. 어? 너무 세계관이 너무 많으신 거 아닙니까? 까불지 말고. 오빠, 이제 여자 만나러 가야 되니까. 지금 예. 기다리고 있거든? 지금 두 시간째? 예. 가야 돼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어디까지 주차하려고 그래? 차 찍었어? 아, 예. 벤츠 K5. 예? 벤츠 K5. 이거, 이거. 저, 그럼 안 따라갑니까? 아니, 이거 왜 따라가? 아, 예. 아니, 이거 하나 먹어라. 아. 네, 소화가 안 돼가지고. 좋아해. 봐라. 알겠습니다. 택시비 없어? 예? 택시. 아니 있습니다. 아. 오빠 불러줘? 어, 그러시면 너무 감사. 핸드폰 두고 왔다. 가. 소윤님. 응. 안녕히 가십시오. 어, 그래. 고생했어.